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뇌면역 영양요법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항진균 식이요법에 대한 주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 1단계 식이요법, 2단계 식이요법 있고 3단계, 4단계 식이요법 있다고 이제 그 뇌면역요법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3단계 식이요법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14강, 15강에서 그 항진균 요법에 대한 기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때도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 당분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이 칸디다 증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부분들을 다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 영상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 앞에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 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폐 ADHD를 이기는 장세균총, 장내 세균총 복구 항진균 식이요법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장내 세균총을 또 회복시키는 게 실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진균을 갖다가 억제한다는 의미는 유익균들을 갖다 세력을 갖다 키워갖고 균형을 바꾼다는 의미를 갖다 갖고 있습니다. 진균만 죽여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진균을 이렇게 억제하는 치료와 더불어 장내 유익균들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세력을 갖다 증가시키는 이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이게 완성적 치료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진균에 대해서 재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장내 환경을 바꾸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단계 식이요법은 총괄적으로 장내 세균총 복구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항진균 식이요법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폐 치료를 위한 3단계 식이요법 부제를 이렇게 달았네요. 슈거프리 식이요법이다. 당질 제한 식이요법이라고도 제가 얘기했고 슈거프리 식이요법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루텐프리, 카제인프리가 1단계 식이요법이 되면 이제 2단계 식이요법이 항알러지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단계 식이요법이 슈거프리 식이요법, 즉 당질 제한 식이요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폐 치료 중 겪게 되는 심각한 암초 칸디다증,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칸디다증으로 호전 중 정체되는 자폐 ADHD 증세들 이렇게 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자폐든 ADHD든 이게 치료 중 호전이 되다가 중간에 딱 이게 턱에 걸린 듯이 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칸디다증이 되게 왕성한 그 아이들이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중 호전되다 딱 걸리는데 이런 증세들을 보여요. 지금 그 증세들을 갖다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신의 아이들이 이런 증세들이 있다라면 심각하게 칸디다증 갖다 의심해 보고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임상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예요. 눈 맞춤이 증가하긴 합니다. 맨 처음에 치료하면. 근데 눈빛이 밝아지지 않아요. 눈빛이 이게 그 자폐적인 눈빛에서 정상적인 눈빛으로 하려면 눈빛이 똘망해져야 됩니다. 눈빛이. 근데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인지 활동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요. 뭔가 애가 눈 맞춤만 좋아지지 흐리멍텅하고 인지 활동이 잘 안 되는 이런 눈빛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칸디다증이 많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눈빛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집중을 못하고 심각하게 산만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통제를 못할 정도로 산만한 증세를 갖다 보이는 그렇게 과잉적인 행동을 보이는 자폐나 ADHD 등 같은 경우는 이 칸디다 감염증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냐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을 시간과 나쁜 시간이 여러 차례 바뀝니다. 이게 컨디션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막 눈 맞춤이 좋았다 떨어졌다 좋았다 떨어졌다가, 이 음식물 알러지에서 오는 거는 그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질 않아요. 한번 증세가 있으면 적어도 짧게는 2-3일, 짧게는 1-2일, 길게는 1-2주도 갑니다. 근데 이 칸디다증이 있는 아이들을 갖다 관찰해 보면 이게 그 칸디다의 다이오프 증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음식물에 의해서 얘들이 대사하면서 유독성 물질들을 만드는 게 그 대사가 쇼텀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그런지
아침에 좋았는데 점심 때 애가 약간 멍해 보이고 저녁 때 좋았는데 잠잘 때쯤 또 멍해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루에도 쾌청한 그 상태하고 흐리멍텅한 상태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여러 차례 바뀌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칸디다증과 칸디다증이 극성한 상태를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걸 개선시키지 않으면 또 치료가 진도가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뒤로 요 부분이 이제 앞에 세 가지가 중증 자폐에 해당되는 증세라면 요 뒤에 네 가지는 주로 그 공통성이기도 하지만 ADHD나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에서 잘 관찰되는 현상들인데요. 자기 억제력과 조심성이 떨어지고 성급한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이 잦습니다. 이게 참을성 자체를 갖다 만드는 걸 방해합니다. 이게 칸디다증이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짜증이 날때 짜증을 더 내고 조급한 마음이 갖고 싶은 마음이나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조급하게 그냥 상대방의 배려 없이 훅훅 들어가 버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 조심성도 지나치게 조심성이 떨어지고 공격성도 굉장히 템포가 빠르게 나타나고 성급한 행동도 훅 하고 들어오는 이런 그 패턴 자체 아이들은 이게 자기 억제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태 아이들은 칸디다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학습을 할 때도 이해력이 좋을 때하고 이해력이 떨어질 때가 오락가락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공부를 가르쳐보면 엄마가 자꾸 가르쳐보면 굉장히 잘하는데 좀 지나고 어떨 때 가르치면 얘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싶을 정도로 오락가락합니다. 이해력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이것도 지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없거든요. IQ가 어느 날은 130이었다, 어느 날은 100도 안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지능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지능이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브레인 컨디션과 연관된 거고 이런 증세가 있는 아이들이 이 대사가 앞에 컨디션이 좋을 시간과 나쁜 시간이 교차하는 것하고 유사한 경우로 학습 중에 이해력이 높았다 낮았다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유발하는 음식을 갖다가 이제 지연성 알러지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IgG 검사나 IgE 검사를 해서 음식을 찾아갖고 철저하게 제한을 해도 원인을 알수 없는 피부 발진이 반복됩니다. 이 칸디다증이 있으면 원인을 알수 없는 피부 발진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당질 제한을 갖다 하면은 그 자체로 피부가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자폐나 아스퍼거나 ADHD 공이 적용되는 건데요. 피부가 어두운 경향을 보여요. 피부 색감 무관하게 어두침침한 경향을 보이고요. 피부에 윤기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게 임상적으로 좀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이를 갖다가 피부 쪽 과외견상 관찰을 하고 아이가 보여주는 문제행동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은 치료하다가 알수 있어요. 아, 이게 칸디다 감염이 되게 극심한 애구나라고 알수 있고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이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치료가 어렵죠. 이게 이제 칸디다증이 심하면 영양요법이나 면역요법도 큰 효과를 못 넘는다, 이제 못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한약을 이용해서 면역치료를 하는데요. 면역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이 항진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즉 항균 작용, 장내에 곰팡이균이나 장내 유해균들을 갖다 성장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이 있는 약제 비율을 상당히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증이면 지금 그 1단계 한약이나 2단계 한약을 사용하면서도 아이가 칸디다증이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근데 이 칸디다증이 심하면은 이 한약만으로서 이게 제가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양제만으로도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주로 이게 이런 애들은 이런 면역요법으로 효과를 못 내는데요.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주로 이제 주로 이 아주 어린 애들은 좀 증세가 덜해요. 주로 40개월이 넘은 자폐나 ADHD 아동에선 대부분 증세를 조금씩 조금씩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경증은 한약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컨트롤 되니까 문제는 아니죠. 근데 중증이 이제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런 애들 잘 관찰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애가 흐리멍텅한데 인지 발달은 이루어져요. 기능 습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화 능력은 유지로 그 발달을 안 하지만 언어 능력 자체만 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상호작용의 질이 개선되지 못한 채 기능 습득만 이루어지죠. 예? 지시 수행은 이루어져요. 지시 수행. 뭘 가르친 다음에 뭐 쓰레기 버리고 와, 기저귀 벗어 뭐 이런 걸 열심히 가르치면 ABA적으로 가르치면 그런 행동들은 개선이 되는데 애가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때 이해력이 높아지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지 발달이나 기능 습득은 이루어지만 상호작용의 질이 개선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다 보이는 나이가 좀찬 아이들은
한약이나 효과나 영양요법만으로 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루텐 카제인 프리 식이요법에 멈추지 않고 항진균 식이요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같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항진균 식이요법을 갖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나쁘다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제거를 해버리면 사실 간단한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치료하고 아이들이 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배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갭스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갭스 다이어트가 칸디다증을 극복하는 굉장히인 것에 포커스를 둔 식이요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총을 갖다 복구시키는 것을 갖다가 포커스를 둔 식이요법이에요. 이게 그 갭스라는 게 God and Psychology Syndrome. 신드롬 짜는 건 칸이 모자라서 안 써놨는데요. 그 약자예요. 즉, 장과 심리, 정신 심리적인 것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증후군을 갖다가 컨트롤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식이요법이다, 다이어트다라는 의미죠. 즉, 장을 살려서 정신적인 이유나 심리 현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식이요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식이요법 자체, 이 네이밍 자체가. 요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요 칸디다증 극복 방법의 요런 정신을 갖다 되게 잘 구현하고 있어요. 칸디다를 재균하는 것과 더불어 앞에 얘기했죠. 유익기를 회복시키는 게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야 되거든요. 결국, 이 칸디다 극복 방법은 칸디다만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내 세균총을 복구시킨다는 데 포커스 있죠. 그래서 이 식이요법은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익균을 회복시키는 시기와 칸디다를 갖다 재균하는 시기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총 복구를 위한 식이요법으로 갭스 다이어트가 2004년도에 그 신경학자인 나타샤 캠벨 맥브라이드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됐대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분 나타시키 자신의 아이가 자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갭스 식이요법으로 고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폐 아동들의 식이요법으로 광범하게 통용되고 있지 않은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신의 아이들이 고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갭스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폐 아동들이 치료에 효과를 봤다는 보고는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건 되게 분명해요. 자, 이게 갭스 다이어트를 갖다가 간단히 취약하면 이런 겁니다. 1번, 가장 중요한 거, 가공 설탕 금지. 설탕이 들어간 건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제품 금지. 근데 발효 유제품은 가능해요. 여기에 이제 그 유제품이 금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그 카제인 다이어트도 하고도 같죠. 그렇지만 발효 유제품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카제인 다이어트 하려면 이거 자체도 다 금지시키는 게 맞아요. 자, 탄수화물 가공식품까지도 다 금지시킵니다. 곡물 금지까지. 그러니까 쌀이든 뭐 감자든 고구마든 뭐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보리든 밀이든 간에. 설탕과 탄수화물을 갖다 완전 금지시킨다. 즉 칸디다가 이 당분을 갖다가 섭취하는 것에 했을 때 그 증식이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루코스 당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게 육류는 그 유기농 육류를 갖다 권장하고요. 과일하고 야채는 가능한데 그 수박하고 딸기 등 고퓨린 음식을 갖다 금지시키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과일도 싱싱한 과일을 갖다가 껍질째 먹는 유기농 과일을 갖다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당분과 탄수화물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그 유기농 육류를 와 그 과일 야채를 갖다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갭스 다이어트는 장내 세균총을 갖다 회복시키는 식이요법으로 합리성을 가집니다.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갭스 다이어트를 갖다 하게 되면은 제가 봐도 장내 세균총이 회복이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칸디다 컨트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탄수화물을 갖다 완전 금지하는 것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어려움이 현격하게 있습니다. 쌀, 보리, 밀 금지시키는 것도 굉장한데 거기를 넘어서 쌀까지 다 금지시키고 보리까지 금지시켜서 일체 곡류를 금지시킨다. 그 다음에 곡류만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분으로서 감자, 고구마 이런 것까지 다 금지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성장기 어린이들 때가 그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과일도 있잖아요. 이, 여기서 이제 이분이 왜 빼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당도 과일을 갖다 섭취할 경우에는 당도가 높은 거는 칸디다 제균을 방해합니다. 이분이 이제 수박이나 딸기들 고퓨린 금지를 음식을 갖다 금지시킨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 당도가 굉장히 높은 과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귤이나 감귤이나 이런 것들도 당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경우에 칸디다 제균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스 식이요법의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적용할 때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걸 아이들한테 직접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완전 금지시키면 아이들 치료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칸디다 컨트롤을. 근데 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칸디다 극복을 위한 슈거프리 식이요법으로 다시 좀 재조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들한테 적응했을 때 조금 아이들이 실행하기에는 그나마 갭스 다이어트보다는 좀 수월하면서 효과는 훨씬 더 우월할 수도 있는, 효과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떨어지지 않는 뭐 효과로 측면은 제 생각에 90% 이상일 거라고 봐요. 갭스 다이어트에 비유한다면. 그래서 일단 슈거프리 식이요법을 갖다 설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갭스 다이어트는 이제 아동용 식이요법으로 현실적으로 재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슈거프리 식이요법을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해놓은 다섯 가지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 설탕을 원료로 한 일체의 식품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간 거 설탕은 금지고요. 설탕이 원료로 된 거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젤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요. 이게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의 노출을 갖다 많이 시킵니다. 실제. 예.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나 알러지 식이요법을 갖다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설탕을 원료로 하는 음식들을 갖다 많이 시켜요. 특히나 이제 센터나 이런 데서 강화제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젤리나 이런 거. 이런 거 완전 금지해야 됩니다. 둘째로 과당도, 당도 높은 과일 주스나 마른 과일은 금지해야 됩니다. 신선한 과일 일부만 허용돼야 됩니다. 신선한 과일도 그 가량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먹으면 칸디다 컨트롤이 쉽지 않다고 봐요. 이제 이게 과당도, 당도, 과일 주스는 완전 금지고요. 마른 과일도 완전 금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다 기록을 못 하고 있는데 신선한 과일에 강조 포커스가 있는 게요. 과일도 오래된 과일로, 예를 들면 뭐 냉동 과일이든지 묵은 과일이든지 이래 되면 과일의 당도에 의해서 칸디다 자체가 거기에 증식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래되면 당도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당도로 증가를 하고 감염 상태의 과일로 변질하기 때문에 이 신선한 과일 일부만 허용이 됩니다.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오래된 과일, 묵은 과일도 안 됩니다. 셋째, 당도가 높은 과일 자체는 금지가 돼야 돼요. 수박이나 귤 등은 제한되면 이 저항 전분이 높은 과일은 추천됩니다. 이게 저항 전분이 높으면 요거 자체가 유익균들이 분해를 갖다 하는 활동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증가시키고 유익균들의 활동이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칸디다를 갖다 컨트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항 전분이 높은 과일, 저항 전분이라면 이게 글루코스로 전환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은 과일이라는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나나 같은 경우에 푸른색 바나나입니다. 즉 덜 익은 푸른색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 저항 전분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과일을 갖다 먹인다면 오히려 과일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칸디다 컨트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나에 알러지가 없다라는 전제 아래서는 푸른색 바나나를 갖다가 아주 강추를 합니다. 네 번째는 곡물 중에 상대적으로 안정한 곡물이 있어요. 곡물을 갖다가 쌀이 그 중에 알러지가 가장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고구마가 알러지가 떨어집니다. 즉 탄수화물이나 전분을 되도록 적게 섭취하는데 안전한 곡물이면 쌀이나 고구마 위주로 섭취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거는 이제 팔레오 식단이라고 그래갖고 갭스 다이어트가 아주 유사한데 그 원시인들의 식단이 가장 건강하다는 이 사고방식에서 이 원시인들의 식단을 재현하는 건강식이요법으로 재현하는 것을 팔레오 식단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오 식단에서 권장되는 탄수화물이 쌀과 고구마입니다. 이게 그 유해작용이 가장 떨어지는 탄수화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갖다 섭취한다면 쌀과 고구마 위주로 섭취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섯째, 소화요소를 갖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칸디다도 결국은 뭐냐면 이 장내벽에 녹아붙어 있기 때문에 이 칸디다를 갖다 계속 그 녹여내는 그 소화요소가 왕성하게 분비되면 칸디다 자체를 갖다가 장벽에 필름, 코팅된 필름들을 갖다가 녹여낼 수 있어요. 녹여내고 그 칸디다가 증식되는 것들 갖다 근본적으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칸디다를 이겨내는 것들은 이게 시, 그 무엇을 먹는가는 음식의 시기와도 상관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화력과 상관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칸디다는 증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칸디다증이 있다는 아이들은 식생활이 잘못됐다는 것도 의미를 있지만 실은 소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화 능력을 갖다 회복시키는 이 소화요소를 갖다 지속적으로 복용시키는 게꼭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 즉 칸디다가 좋아하는 것은 금지시킨다. 그 다음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은 섭취를 갖다 늘린다. 그 다음에 그 소화요소를 갖다가 계속 증가시켰을 수 있어서 소화 능력을 갖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화요소를 갖다 복용한다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어쨌든 부가적인 내용들인데 그래도 식이요법의 이해를 위해서 넣었습니다. 단맛은 되도록 피하는 게 불가피한데요. 맞는데요. 불가피하다면 스테비아 등 무칼로리 설탕 대용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 단맛을 갖다 어떻게 낼 건가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칼로리 없는 제가 스테비아를 갖다가 대용제로 아이들 감미 단맛을 갖다가 내고자 할때 스테비아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요. 이 스테비아 사용하기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라면 질 좋은 천연 벌꿀을 갖다 이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꿀 같은 경우는 그 단맛이 많아갖고 칸디다에도 사실 논쟁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칸디다에 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실은 임상 보고된 것들이나 이 논문 보고된 거는 꿀 천연 꿀 자체가 항균이나 항진균 작용이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단맛을 내면서도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천연 당지 당분을 갖다 이용하려면 천연 꿀을 갖다 이용하는 게 제일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유지해야 되죠. 이 지금 슈거프리 식이요법을 할때 전제는 뭐냐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와 항알러지 식이요법은 전제로 유지돼야 됩니다. 예? 즉 밀가루 글루텐 그 밀가루나 유제품을 금지하는 건 철저하게 베이스로 넣어야 돼요. 이게 그 앞에 그 갭스 다이어트에서 일부를 허용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추천되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알러지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음식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GFCF 다이어트하고 항알러지 식이요법은 전제로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갖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자폐치료의 출발을 갖다가 제가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로 GFCF 다이어트를 하라고 권유했었는데 조금 더 나가면 GFCF, SF 즉 슈거프리 식이요법까지 하는 게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제가 치료를 해보면 한약으로 이제 면역 치료를 하면 20개월 미만 애들은 식이요법 없이도 치료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20개월 미만 애들은 저희가 영양요법이나 뇌 면역요법을 갖다 했을 때 거의 치료에 실패하는 애가 거의 드물 정도예요. 근데 이제 36개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면역요법이나 영양요법을 해도 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치료율이 높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이게 알러지 식이요법이나 무슨 뭐이 슈거프리 식이요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36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항알러지 식이요법도 진행해야 되고요. 점점 이 슈거프리 식이요법을 해야 될 애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요, 이게.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게 자폐나 ADHD 증세나 이게 근본적으로는 아이의 뇌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발생을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유해균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데 이게 그 면역력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알러지 작용이라든지 장내 유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를 완전히 컨트롤을 해야만 이게 그 치료에 성공하는데 면역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면은 그 알러지 반응의 혼란 체계나 그 장내 유해균들의 증식이 더 고강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 오래된 나이를 먹은 자폐 아동이나 ADHD 아동 같은 경우는 이 슈거프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게 식이요법을 갖다가 이 보수적으로 시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치료하다 안 되면 아 글루텐 카젠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리고 글루텐 카젠 다이어트 하다 안 되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항알러지 식이요법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도 이제 안 되면 거기다 슈거프리 식이요법을 더 얹힙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임상을 하면서 그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치료하다가 떨어질 때 단계를 식이요법을 올리고 치료하다 떨어질 때 식이요법 단계를 올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쳐하시더라고요. 지쳐하세요. 오히려 치료를 시작할 때 되게 강하게 마음먹었을 때 단계를 올려갖고 되게 공격적인 식이요법을 하고 나중에 좋아진 다음에 서서히 푸는 이런 게 오히려 현실적인 식이요법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격적인 식이요법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나이와 무관하게 GFCF, SF 식이요법을 시작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폐나 ADHD 그리고 자폐나 아스퍼거 ADHD 치료할 때라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슈거프리 식이요법도 필수적으로 실행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고합니다. 예, 오늘 내 면역요법 16번째 시간이요. 슈거프리 식이요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